아침 편지. 안녕하세요, 최영주입니다. 더워서 잠이 깼는데 클래식이 선물로 다가와서 숲속으로 초대된 것 같습니다. 마음에 잔잔한 힐링을 주는데요, 이렇게 청취자 방미연님이 보내셨습니다. 오늘 저희 아침 편지 가족들 와 제대로 힐링하실 것 같은데요. 자, 7월 13일 목요일 최영주 아침 편지 여름 특집 공개 방송 1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무더위를 싹 날려주는 라포엠의 아미고 파라 시엠프레로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시처럼 아름다운 음악을 하는 그룹 바로 모십니다. 라포엠의 유채연 씨, 정민성 씨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익숙하시죠? 이런 환호성. 아, 그럼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유채연 씨, 정민성 씨 모셨는데요. 유성 매직. 벌써 난리 났어요, 저게. 아, 근데 이제 오늘 두 분 오셨는데 그래도 예, 우리 최성훈 씨, 박기훈 씨.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네, 지금 어디 계시나요 그분들은? 아,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네네. 있어서 열심히 또 이렇게 그 수련 중에 있습니다. 그 멤버들이. 네. 정민성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너무 좀 달라졌죠. 예. 네. 아,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라포엠이 7월 3일이 3주년이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축하드리고요. 2020년이죠. 네. 그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두 분이 너무 멋있어졌어요. 그런데 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뭐 일단 뭐 눈에 띄는 변화들도 있고. 그다음에는 뭐 아무래도 조금 더 그 뭐랄까 조금 이런 방송이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더 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좀 익숙해지고 뭔가 이렇게 뭐랄까 좀 점점 연차가 아직 3년이면 아직 신인이지만 네. 그래도 뭔가 하면서 조금 다들 좀 무르익어가는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그래요. 아, 그리고 정민성 씨가 네. 원래도 멋있었지만 네. 제일 드라마틱하게 변한 멤버가 아닌가 그런 얘기 좀 들으시죠. 네, 이게 너무 방송 때마다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근데 이제 네. 제가 45kg를 뺐거든요. 진짜요? 네, 이제 한 명이 나간 네, 한 명을 업고 있다가 그러네 네, 이렇게 나간 네. 상태인데 네. 그리고 빼고 나니까 쌍꺼풀이 생기더라고요. 어. 근데 원래 자리가 조금 있었는데 네. 그걸 딱 치고 들어가서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깜짝. 그런데 가끔 부으면 없어져요. 그 이제 많이 먹고 자거나 그럼 아침에 없어지더라고요. 와, 일단 이제 멋진 두 분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진짜 기쁜데요. 저희 아침 편지를 들으시기에는 두 분이 좀 공연도 있고 그래서 늦게 일어나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제가 조금 소개해도 되죠? 저희 아침 편지.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저희는 정말 자랑할 게 있습니다. 보통 라디오 방송 같은 거 들은 경우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다 슬쩍슬쩍 듣잖아요. 근데 저희 아침 편지는 하루를 정말 성실히 일찍 시작하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걸 알람으로 맞춰서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 이거 듣고 그런 프로그램에 오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라포엠과 올해 처음이에요. 공개 방송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역시 제 예상대로 거의 여성분들이 이렇게 좋아하세요. 워낙 익숙합니다. 익숙하죠. 네. 아니 지금 사실은 우리 라포엠이 콘서트 중이에요. 네, 맞아요. 네, 이번 주도 있는데 이렇게 두 분이 바쁜 가운데 와준 콘서트 가면 거의 여성분이시죠?
근데 요즘에는 네. 또 그래도 남성 팬분들도 되게 좀 보이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오셨어요 하면은 이제 주로 끌려서 오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네. 요즘에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물으시면 직접 예매하시고 진짜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렇게 그럼요. 하는 분들도 계셔서 좀 보면서 와 좀 그래도 이렇게 되게 가뭄의 단비 같은 정말 또 이런 팬분들이 또 이게 좀 많이 활동하면서 많은 분들의 연령층이 다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민성 씨 SBS 네. 스튜디오 많이 오셨죠? 그렇죠. 네, 다른 프로그램 많이 오셨던 거. 네, 안방 같죠, 거의.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공개 방송을 두 분만 하는 경우가 있나요? 처음이죠? 처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어요. 네. 물어보고 싶은 것도 정말 많고 여러분들한테도 기회를 드릴 건데 노래가 듣고 싶으시죠? 네. 그렇죠. 네, 제가 그 마음 압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1부, 2부로 해서 아주 충분히 노리실 수 있도록 오늘 마련을 했는데요. 네. 먼저 우리 유채원 씨가 네네. 앨범을 내셨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 또 이제 솔로 앨범을 냈었는데 그중에 또 하얀 사막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타이틀곡인데 이제 청취자분들 새벽에 들으시겠지만 또 제가 적당히 조절하면서 아주 편안하게 감상하실 수 있게 한번 그게 아니고 해서. 저희 청취자분들 유채원 씨 팬 여러분들께서 직접 유채원 씨 이 하얀 사막이 아침 편지 시간에 들으면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그런 사연이 있어요 지금. 네. 와 부르는 사람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 저희가 수준 있는 방송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처음으로 우리 유채원 씨의 하얀 사막으로 예 아침 편지 포문을 좀 열어보겠습니다.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실까요? 조용히 별을 머금은 듯 새벽이 내려 세상은 흰색 모래에 잠든 사막 같아 여러 계절이 알려준 우리의 길 담아 첫 발자국을 때 걷고 싶어 잘 자란 인사하듯이 나를 다독거려주는 추억들이 불어와 작은 하얀 꽃이 손에 닿으며 마른 눈빛 사이 계절 돋는 힘없는 눈물 오랜 기다림에 사라진 나만의 신기루 매일 너 눈부시 My love 동화 속 주인공처럼 소원을 말해 진다면 이젠 난 말하고 싶어 꼭 들어줘 단 한 번뿐인 사랑을 놓친 바보라고 들리지 않을 걸 알면서도 오아시스를 찾듯이 매일 너를 기다려나 끝난 꿈을 기다려 작은 하얀 꽃이 손에 닿으며 마른 눈빛 사이 계절 돋는 힘없는 눈물 오랜 기다림에 사라진 나만의 신기루
매일 나는 곳이 My love. 혼자 남은 슬픈 발자국 눈물을 닮은 별이 반짝이는 밤 어디로 갈까 말해줘 여행을 떠나 빛을 따라서 나만의 신기루 새벽 바람 사이 너를 찾아 빈 모래를 밟아 긴 여행을 떠나 My love. 와. 와. 아니, 방송을 해야 돼요, 방송을. 잘 오셨죠? 아이고. 제 잘했죠? 네. 네. 아유, 그러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을 모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우, 뽑히지 못한 분들이 너무 속상해 하셔가지고, 그래도 방송으로 나갈 거니까. 야, 역시. 하얗게 불태웠네요. 네. 그 두 분 다 저희한테 임팩트가 있잖아요. 기억하는 모습들 있잖아요. 저는 채훈 씨의 그 강렬한 등장 일몬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아, 네. 일몬도 저한테도 네. 되게 의미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 전에 유채훈과 그 이후에 유채훈은 조금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좀 많이 늘었죠. 더 그때는 그때 뭐 민성 씨도 아시겠지만 팬텀싱어에서 부르는 노래들은 사실 거의 살기 위한 정말 그 매 순간이 경연이다 보니까 에이. 조금 잘못하면은 누군가는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뭐 동료를 잃을 때도 있고 이렇게 막 그렇게 모이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때 일몬도는 좀 진짜 약간 좀 처절하게 불렸던 것 같고 그 이후로 일몬도를 부를 때나 뭐 다른 노래들 부를 때는 좀 편하게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좀 많이 웃으면서 좀 부르게 되는 그런 곡이 됐습니다. 네. 두 분의 각자의 그 노래도 그렇지만 이 라포엠의 곡들을 여러분 플레이리스트에 저장을 하셨죠? 네. 좋아하는 곡들 정말 많으신데 정민성 씨 그 팬텀싱어 뭐 타 방송사긴 하지만 그 네. 얘기도 되니까 아 네네 4까지 지금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역시 마지막 때 라포엠이 딱 등장해갖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너네들은 아직 안 돼.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유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그 후배들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마음은 아니 절대 아니죠. 뭐 그런 마음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팬텀싱어 저희 할 때 3 할 때. 그때 저희가 이제 관객분들을 못 모시고 해가지고 네. 이걸 한번 이 뜨거운 함성을 한번 저희가 결승전에서 한번 느껴보고 싶다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마드모아젤 하이드를 불렀는데 재밌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네. 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우승할 때는 관객들이 현장에 없었죠. 네. 아. 그 가족.
가족 친지 지인분들만 소박하게 이렇게 이렇게 모셔놓고 한 명당 20명. 네 맞아 맞아. 뭐. 아, 진짜? 네네. 사실 그때도 그렇게 방청객 분들이 계셔 그렇게 모였는데도 되게 불안하게 했죠. 그때 한창 코로나가 너무 심할 때라서 혹시나 또 문제 생기면은 이게 또 방송사 자체가 또 난리가 날 수 있으니까 되게 좀 그래서 되게 힘들게 했어요. 그때 되게 여러 가지로 되게 좀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이렇게 앞에도 계시고 지금 콘서트 네. 한참 하고 계시는데 드디어 이렇게 이렇게 사랑하는 팬들을 만나니 정말 벅차오를 것 같아요. 어때요, 민성 씨? 그렇죠. 네. 저희가 이번 콘서트 할 때 심지어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요. 무대 사이를? 네, 무대 사이를 한 바퀴. 왜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한을 풀려고 이제 팬분들 못 만난 그 3년 동안에 못 만났던 그런 한을 풀려고 한번 네. 나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벤트도 만들고 있고 한을 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 제가 보니까 뭐 잔뜩 뭐 유성매직은 마법 같은 사람 난리가 났어요. 민미는 뭐예요? 민미는 아 원래 별명이 굉장히 많죠. 예 네. 알고 계시는 별명이 뭐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 민뭉이. 쑥스러우세요? 두 분이 뭔가 좀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 이게 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콘서트를 하면 그래도 네. 아무리 가까워도 거리가 있잖아요. 맞잖아. 근데 이게 여기 특히 여기 공개 녹화 네. 방송 여기는 거의 뭐 얼굴이 닿을 거리에 있으니까 사실 아까 노래할 때도 뜨다가 너무 잘 마주치니까 아 맞아 맞아. 그래도 민망해가지고 또 이쪽으로 살짝 보면은 또 이러니까 좀 쑥스러워요. 그래서 아니 다행인 줄 아세요. 저희 아침 편지가 작년에도 했었거든요. 라비던스랑 듀엣도 모시고 그때는 라디오국 11층에서 했는데 거기가 여기에 5분의 1도 안 돼요. 아. 그래서 딱 20명 모시고 바로 진짜 1m 앞에서 했어. 오늘은 그래도 한 3m는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아 노래를 들어야죠, 그렇죠?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제가 이 노래 진짜 좋아하는데 어떻게 또 제 마음을 이렇게 아셨는지 우리 정민성 씨 노래를 예. 자, 큰 박수를 청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뤄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게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욕심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나만의 길 당신이라는 버리고
와. 어, 안 불렀으면 어떡할 뻔했지, 진짜. 어, 근데 저는 선곡에 전혀 관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어쩜 이렇게 제가 다 좋아하는 노래만 골라주셨는지, 아우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곡이죠. 저희 아침 편지 클래식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정미성 씨 뮤지컬 네네. 하셔야겠는데요. 뮤지컬 계획이 혹시 있으세요? 네. 아니요, 계획은 제가 그 얼굴이 안 돼가지고. 아유 무슨 어머 여기서 할 말 있습니다. 어, 말도 안 돼. 저는 이렇게 잘생긴 사람 처음 봤어요. 아니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원래 저렇게 수줍어 하세요? 되게 이렇게 좀 귀염귀염 하시다는. 맞아 맞아. 원래 성격이. 네, 좀 귀여운 스타일. 아 아니 그 보부상이라는 그게 있던데. 아 별명이 또. 얼굴 다 갖고 다니신다고. 제가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스케줄을 하다 보니까 꽤 오래 대기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뭔가 필요한 게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다 놓고 다니다 보니까 네. 한 30개 정도의 이제 아이템을. 오늘도 30개 갖고 오셨어요? 네, 저쪽에 있습니다. 보여달라고 할 수도 없고. 네. 두 분이 그 저희 물론 다 큰 팬들이 지금 오셨지만 그래도 저희 아침 편지 식구들 중에는 라포엠 알지만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는 이런 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라포엠은 뭐랄까 라포엠 일단 이름 뜻이 한 편의 시 같은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라포엠은 클래식을 네 명이 다 전공을 했고 그 클래식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분들에게 공감과 위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라포엠이라는 팀은 크로스오버 그룹 중에서는 아주 최초의 성악가로 이루어진 그룹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입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좀 뭐 안 좋아 안 좋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아닌데요. 네, 하지만 네. 자기 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라포엠은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세계 최고의 크로스오버 그룹이다. 민성 씨도 본인의 생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네. 저도 좀 그런 것 같은 게 심지어 어제도 알아봐 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마트에 갔는데 장 보러 갔는데 네 그래도 마트에서 갑자기 어 라포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화장을 하면 알아보시더라고요. 화장을 하면 알아보시고 화장 안 하면은 아닌데 너무 딱 알아볼 것 같은데. 네. 또 수염이 있어가지고 예. 또 특징이 좀 아무튼. 입지가 많이 올라갔다. 동의합니다. 네. 아니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 K-팝이 난리가 났지만 우리 성악 그 하는 분들이 좀 팬텀싱어를 봐도 그렇고 볼을 봐도 그렇고 아니 왜 이렇게 화수분이에요? 맞아요. 끊임없이 진짜 후배들이 이번에 우승했잖아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럼 후배들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근데 걱정도 되고요. 걱정도 되면서 뭐 자랑스럽기도 한데 이제 이 힘든 길을 들어왔는데 잘해야 될 텐데 그런 걱정이 일단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좀 쉽지 않아요? 뭐가 걱정이 되는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힘든지 궁금해요. 네, 힘든 게 일단은 저희가 마이크에도 적응을 해야 되고요. 일단 마이크를 안 쓰던 성악가니까 그런 것도 적응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방송에 나와서 열심히 하는 이런 것도 적응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살던 그런 거랑 많이 다르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좀 민간인에서 이제 네네네. 셀리브리티가 된 거잖아요. 네네. 저는 채훈 씨한테 궁금한 게
자꾸 개인적인 걸 여쭤보세요. 죄송해요, 여러분.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아나운서니까 네. 이런 이렇게 악기, 몸을 악기로 쓰는 분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고 동경도 있어요. 근데 오늘 두 분이 아까 리허설 할 때부터 이렇게 딱 뵈니까 어떻게 하면 저런 울림이 나올까? 평소에 도대체 어떤 관리를 할까가 진짜 궁금했거든요. 울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아무래도 레슨을 받고 10대 시절 때부터 레슨 받고 이렇게 하던 게 사실은 성인이 되면서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이제 배우면서부터 연마한다고 하죠.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뭐라 해야 되지? 몸에 그냥 이게 자연스럽게 익어서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이제 개발은 계속 하고 있고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거를 뭐랄까 근데 솔직히 그런 말 제가 많이 들어요. 어떻게 고음을 많이 뚫을 수 있나 네, 극복을 네. 할 수 있나 아니면 어떻게 성량을 이렇게 할 수 있냐 아니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거는 뭐 민성 씨와는 또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타고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 왜냐 이게 좀 네. 잔인한 말인데 네. 어느 정도 극복은 할 수 있는데 네. 연습을 하면은 네. 근데 성악가 정말 세기에 남을 테너, 세기에 남을 뭐 바리톤, 베이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물론 노력도 당연히 하시지만 이게 진짜 선택받은 성대로 타고난 사람들이 진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저는 안 되겠네요. 노래 안 아니 노래는 늘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네. 이 세기에 한번 나올 거면 예를 들어서 아, 뭐 조수미 선생님이랄지 네. 아, 정말 정말 백 뭐 몇백 명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해서 성악이라는 게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자질이 기본적으로 타고나야 네. 되는. 음악은 예. 기본적으로 선천적으로 뭔가 타고난 거 플러스 이제 노력이죠. 저만 계속 여쭤볼 수가 없어서 저희 그 아침 편지 가족들이 이제 저희가 사연을 받았어요. 두 분 오신다고 하니까 다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다 귀한데 저희 아침 편지에 간호사분들, 경찰분들, 아침을 굉장히 일찍 시작하는 분들이 고정 청취자세요. 근데 그중에 제가 항상 마음이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회복지사분들도 그러신데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유성민 청취자신데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신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8년 전에 혼자 되신 시어머님이 적적하실까 걱정돼서 예, 88 연세가 되셨는데 중간에 좀 생략했습니다. 요즘 치매 초기 증상도 보이시는데 아, 어머니 웃을 일을 좀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방청을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오, 마이크 좀 갖다 드릴까요?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근데 어머니가 오늘 못 오신 것 같아요. 예. 유모차를 밀고 다니셔야 돼가지고. 아, 인사 좀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하고 너무 닮았어요. 전 유성민인데. 오, 진짜? 유성매직이시잖아요. 우와. 네. 이럴 그래서 수가. 오늘부터 우와, 이럴 수가. 라프엠 유성매직의 사랑하는 1일차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네, 저는 15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아가들이 많이 안 태어나서 지금은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 5년차 일하고 있는 유성민이라고 합니다. 아우, 대단하세요. 네. 오늘 두 분의 노래 많이 듣고 힐링하고 가서 우리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과 행복한 나날을 계속 보낼 수 있도록 오늘 많이 웃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아니, 말씀을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와, 라포엠 좋아하셨죠? 좋아했었는데 예. 오늘 이렇게 가까이서 뵈니까 너무 멋지시고요. 그러니까요. 예. 두 분이 또 유성매직이라는 것도 오늘 알아서 더 많이 반갑고 앞으로도 꾸준히 사랑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 아, 이거 어르신들 돌보는 사회복지사분들 진짜 네, 맞아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너무 필요한 존재시거든요. 예. 어, 정말 반갑고요. 예. 할 일이 많네. 제가 평소에는 제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드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두 분이 여러분들의 편지를 직접 읽는 그런 시간을 지금부터 가지려고 하는데 음악이 나갈 거예요. 음악에 네. 맞춰서 자 아, 우리 라포엠의 유채연 씨, 정민선 씨가 읽어드리는 최영주 아침 편지 사연입니다. 음악 나가면 시작해 주세요. 네. 저는 사춘기 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엄마 속도 수없이 썩였죠.
독서실 간다고 거짓말하고 친구들이랑 매일 노래방에 갔습니다.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은 날엔 가출까지 할 정도로 정말 나쁜 행동은 다 했네요. 그때마다 한 친구가 저를 붙잡아줬어요. 야, 너 또 집 나왔냐? 야,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 그리고 내일은 꼭 집에 가야 돼. 어머니 걱정하시잖아. 그땐 이 친구가 고마운 줄도 잘 몰랐는데 군대 다녀오고 마음 다 잡고 직장 생활하면서 정말 좋은 친구였구나 하고 깨달았네요. 그리고 한 번쯤 보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정말 기적처럼 길에서 그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외제차에 명품 옷에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더군요. 반면 저는 창피할 정도로 추레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친구는 야! 너 진짜 반갑다. 요 어떻게 지냈냐? 어 뭐 나야 뭐 그냥 저냥 지냈지. 근데 너 좋아 보인다. 뭐 사업 같은 거 아니야? 아이 뭐 그냥 피자 가게 하나 냈는데 뭐 그거 대박 나가지고 지금 이유전 뭐 준비하고 있어. 야 언제 한번 놀러 내가 피자 한번 시원하게 한번 쏠게. 그 말을 듣는데 제 자신이 비참해지더라고요. 나는 월급쟁이에 내 차 하나 없고 이 친구는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구나 싶었으니까요. 연락처를 받긴 했지만 연락을 먼저 하긴 힘들 것 같아요. 사춘기 때 방황 안 하고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후회가 됩니다. 그래도 언젠간 저도 성공할 날이 오겠지요? 그날을 기다려봅니다. 까지. 역시 아 그냥 아침 편지 진행하세요. 역시 두 분이 읽어주니까 와. 이런 경우가 혹시 두 분한테 있을까요? 저는 얼마 전에 있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얼마 전에 있긴 했는데 진짜 중학교 때 친했던 친구인데 갑자기 연락이 돼가지고 네.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아 우연히 연락을 해서? 동창회 같은 걸 했는데 그 친구 중에 이제 아는 친구가 또 있어가지고 이렇게 셋이 만나게 됐는데 그 되게 재밌었어요. 반전이네요. 네. 그게 다예요? 원래 저런 스타일이에요? 좀 엉뚱하게 네. 딱딱 내뱉을 때 아. 되게 빵빵 터지는 웃기긴 웃기네요. 아니 어렸을 때 민성 씨를 알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렇게 유명해지고 이렇게 화려해졌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조금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근데 제가 이제 워낙 그런 느낌이 아니라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엄청 그렇게 막 그러지 않거든요. 막 허세 뭐 이렇게 그러진 않아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네. 보부상처럼 그냥 이런 거 그러니까. 전혀 없습니다. 아 친구들이 좋아라 합니다. 아 맞는 것 같아요. 예. 채은 씨는요. 채은 씨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유명해지고 나서도 이렇게 사실 저도 오랜 방송 생활을 했지만 네. 친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만나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쉬운 일이 아니죠. 생각난 친구가 있어요? 친구들이 제가 사실 베스트 프렌드라고 할 친구들이 몇 없어요. 정말 정말 믿고 친한 지인들은 많은데 근데 그 친구들 보면 지금 이제 다 뭐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 있고 이렇게 엄마가 되고 앞돌아오는데 오히려 제가 그런 모습 보면은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연락 와가지고 너 방송하는 거 잘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되게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신기하고 너 코 찔찔일 때 진짜 내가 다 봤는데 네. 내가 너 아는데 너 저기서 저러고 있으니까 진짜 웃음만 난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이제 실감이 막 나고 아 진짜 나는 그대로인데 그때 그대로의 정신 상태로 살고 있는데 친구들이 봤을 때는 정말 이렇게 내가 정말 잘 화려하게 이렇게 보일 수 있구나 뭐 이런 걸 느끼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분이 같은 팀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이 물리적으로도 거의 제가 생각하기에 식구보다 더 자주 볼 수도 있겠다. 그렇죠? 친구보다 훨씬 자주 보고. 그래서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결성된 지 3년이 됐으니까. 많죠. 좀 털어놓으세요. 뭐가 있는지. 일단 입맛이 안 맞아요.
뭐 주문할 때 좀 힘들어요. 아 그렇겠다. 뭐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먹는 거에 대한 뭐 이런 그 욕망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막 먹는 거에 대한 그런 거 잘 없어요. 아 표정. 아니야. 없어요. 어. 너무 없어요. 근데 그 근데 이제 민성 씨 같은 경우는 예. 뭐 기훈 씨도 그렇고 예. 확실해요. 아 좋아하는 게 딱 먹을 때 제대로 딱 먹는 이런 스타일이고 저는 이제 안 맞는 거는 좀 그게 좀 안 맞다. 아. 근데 저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저는 그래서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있으면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되니까. 취향이 없군요 먹는 거에. 그렇죠. 취향이 없는데 근데 이 멤버들이 저는 먹는 거를 그냥 같이 먹으면 돼요. 배달해도. 네. 근데 멤버들은 이왕이면은 다 같이 좋아하는 걸 시키려고 계속 이게 배려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하는데 그런 게 조금 초반에는 조금 답답했습니다. 네. 할 말이 많아 지금. 막 아니요. 눈빛이 막. 예. 그 이 먹는 재미가 예. 엄청난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근데 그거를 모르시는 게 조금 많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이것저것 먹여요. 네. 계속. 아니 그 재밌고 그 감칠맛을 왜 모르? 그걸 알려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 못 알려드렸습니다. 그거 말고 이거는 진짜 내시돼서 진짜 다행이다 이런 것도 있어요? 노래 외적으로. 일단은 그 모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뭐 성격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불같고 막 그러면 이제 팀끼리도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그런 일이 전혀 없고.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싸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운한 거를 얘기를 하면 보통 남자의 우정이란 그런 게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하다가 또 친해지고 이러는데 왜냐면 누가 뭐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뭐라고 한 적도 없지만 뭐 이렇게 의견이 나오면 받아들여.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러려니 해요? 그렇죠. 뭐 이렇게 돼 버리니까 막 이렇게 싸운 적은 없던 것 같아요. 착해야 노래를 잘하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도 그게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그 멤버들은 항상 봤던 그 모습 그대로 그대로 있고 이제는 좀 편해져서 조금 이렇게 조금 더 풀어질 수도 있는 타이밍인데 뭐 사실 저희 뭐 어제도 사실 쉬는 날이거든요. 그냥 또 모여서 그 잠깐 연습한다고. 그 한 시간씩 이상씩 걸려서 연습실 가서 쉬는 날에 네 30분 딱 하고 갔습니다. 그럼 매일 만나요? 하루 담 빼놓고? 그렇죠 거의 뭐 매일 만나는. 네. 솔직히 지겨울 때 있죠. 솔직히 한 번도 없어요? 솔직하게요? 네 솔직히 솔직하게 말해봐. 우리 솔직해져야 돼. 네 아 좀 아침 편지는 좀 진솔한 방송이에요. 네. 아니, 너무 부추기나? 아니요 나가기가 조금 힘들 거지. 뭐 지겹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명의 어떤 그 제가 박기훈 씨를 우연히 SBS 엘리베이터 저희 아나운서실이 주로 타는 급행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네. 거기에 그분이랑 저랑만 딱 탄 거예요. 아니 기훈 씨는 혼자 언제 왔어요? 뭘 몰라 왜 왔는지 모르겠어 무슨. 그래서 한 몇 달 전이에요. 그래서 아는 척을 할까 말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계셔갖고 기훈이 스타일인데. 네. 그래서 말을 못 걸었어요. 기훈 씨도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죠? 그게 아니라 그 약간 기훈 씨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라면 웃 어르신들이나 선배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배나 어르신들이나 처음 뵙는 분들한테 되게 공손해요. 아...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펴낸 사이가 되기 전까지는 네. 되게 공손하고 되게 어려워요. 제가 무서웠나 봐요. 저를 뭔가 경계하는 듯한. 아무튼 저는 두 분이 중요해요. 오늘 오신 분들이 중요해요. 자 이제 두 분이 또 노래를 준비하셨는데 두 분 목소리를 같이 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한 분씩 한 분씩 들었기 때문에 우리 두 분의 목소리로 리얼리티를 준비하셨어요. 네. 자, 유채훈, 정민성 씨의 예, 듀엣곡 큰 박수 청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번 콘서트 때 저희가 네 명이서 부르는 버전인데 오늘은 유성 매직 버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달콤하시죠? 네. 아, 진짜. 관객들을 이렇게 주었다 놨다 하네요. 예. 네. 아, 저희 아침 편지 주로 오늘 식구들이 오셨는데 우리 라포엠을 워낙 좋아하셔서 팬 여러분도 오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직장인이신데 어떻게 오셨지? 월차를 내셨나? 김도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성남에서 왔고요. 직장은 네, 반차 내고 왔어요. 아, 네. 김도희입니다. 성남에서 목동까지요? 네. 네. 오늘 어떻게 오신 거예요? 오늘 네, 워낙 두 분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거의 휴일 없이 요즘 일을 하고 있는데 또 그냥 반차 내서 조금 쉬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네, 달려왔습니다. 와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얘기를 안 하시는데 라포엠의 어떤 점 때문에 좋아하시는지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물어보세요. 아, 궁금한 거는 없고 네. 갑자기 야, 근데 진짜 정말 그냥 오늘 정말 쉬고 싶어서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네. 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네. 그 팬텀싱어 3 때부터 저희 워낙 응원을 했었고 팬이어가지고 네. 네. 네, 보고 싶어서 왔고 이전에도 한번 요 공개 방송 요 홀에서 네 분이 있을 때 뵀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 오면 또 가까이서 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주말이나 이런 거 평일 주말 없이 일을 좀 계속 하다 보니까 콘서트라든지 이런 걸 또 가고 싶어서 좀 못 가는 상황이 또 있어서 네, 요런 기회 삼아 네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 도희 씨가 지금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월화수목금금금 주 7일을 일하신다고. 네, 거의 지금 휴일 없이 일하고 있어요. 근데 반차 내고 오신 거예요? 네, 네. 오시길 잘했죠? 네, 너무 좋아요 지금.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더 멋지세요? 짓궂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질문인데. 역시. 센스 있으시네요. 네. 두 분 다 좋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다 여쭤보질 못해서 그 지금 두 분만 오셨지만 사실은 굉장히 바쁘세요. 지금 어제도 공연 그저께 있었나요? 있었고 이번 주말에도 공연이 있는데 그렇죠. 이번에 네. 이제 마지막 그렇죠. 22, 23일에 이제 라포엠 마지막 또 이번 라라랜드 한여름밤의 라라랜드라는 콘서트의 막공입니다. 저희가 오늘 7월 7일 날 지금 방송을 네. 하고 있는데 8일, 9일에도 방송이 있는 네네네. 콘서트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제목이 보니까 여름밤의 라라랜드예요. 네. 이게 이유가 있던데요, 민성 씨? 네, 그 라포엠과 라뷰의 랜드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포엠과 라뷰는 라포엠의 팬 여러분들이. 네, 팬덤 이름이고요. 네. 저희 팬분들 이름이라고. 라뷰라고 저희가 지어가지고 와. 네, 탄생을 시켰습니다. 탄생을 시켰습니다. 네. 솔직히 보니까 오늘 오신 것 같은데 라뷰분들 오셨죠? 네. 거의 다신 것 같은데 6월 30일부터 공연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일반 콘서트하고 조금 분위기가 다른가요? 어떤가요? 저희가 이번에는 조금 유명한 곡들로 조금 이제 아 워낙 열창하셔가지고 물 드시고 하시죠 뭐. 저희 오늘 2시간 할 거라서 시간 많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OST 콘서트를 준비했어요. 이렇게 유명한 곡들로 뭐 어느 분이 들어도 모든 노래를 다 아는 노래로 준비를 해가지고 좀 즐길 수 있게 그렇게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보니까 노래만 하시는 게 아니던데요. 저희가 뭔가 많이 하시던데요. 저희가 율동도 하고요. 뭐 사실 지난 알케미스트 콘서트라고 해서 저희가 투어 콘서트를 했었어요. 네네. 그때 했을 때 그때는 좀 제대로 뭔가 좀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몸이 좀 풀려가지고 이번에 콘서트에서도 우리가 뭐라도 좀 하자. 그래서 좀 움직이자 해서 뭐 안무 그렇죠. 뭐 동선과 안무 연출을 좀 담당 민성 씨가 해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희. 땀이 뻘뻘 나요. 너무 힘들어서. 저희가 오늘 보는 라디오를 찍고 있는 거 아시죠? 네네네. 앉아서. 내가 서서는 안 시켜요. 앉아서 조금만 좀 어떤 율동인지 조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진짜 그냥 네.
그냥 휘젓는 거밖에 안 돼가지고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팔 돌리기. 어. 그리고 뭐 이렇게 골반 돌리기 뭐. 돌리기 뭐 팔 펼치기. 이렇게 하고. 어. 네, 팔 펼치기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박자. 네, 오셨어요? 달리기. 갔다 오셨어요? 아 벌써 다 보고 오셨고. 네. 어떠셨어요? 아니 저렇게들 원래 좋아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래도 공개 방송 꽤 했는데 라뷰 분들이 엄청 이게 반응이 뜨거우시네요. 그래서 항상 그 이렇게 오시면은 특히 여기 오시면은 저희 라프엠 우리 팬분들이 그 피디님이나 여기 작가님들께서 놀래세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반응 좋고 어. 이렇게 표현 많이 하고 해서 방송이 너무 재밌다. 아. 너무너무 이 분위기가 너무 좋다. 이런 말을 항상 나갈 때마다 해주세요. 아니 진짜 제가 느껴져요. 아주 박수도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는 게 느껴져갖고 아 대단하구나 네. 느꼈는데 이게 물론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얻는 게 중요하지만 라포엠은 여러분 좀 글로벌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해결을 좀 가실 계획들이 있으신 거죠? 어, 뭐 내년에는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좀 이렇게 이 뭔가 이렇게 좀 세계적으로 좀 나가서 이 매력들을 네. 좀 어필을 해야 좀 아름다운 세계 평화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평화를 위해서 저희가 좀 전 세계로 나가야 되지 않나. 네. 네. 아니 그리고 원래도 정민성 씨는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온 거잖아요. 네네. 독일이랑 뭔가 좀 뭔가 교류라든가 예. 유럽 가셔도 충분히 우리 라포엠이 제가 통할 것 같아요. 고백을 드리자면요. 네. 그 사실 유학을 준비했다가 네. 아, 5개월입니다. 4개월 안에 5개월을 하고 이제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네. 갑자기 팬텀싱어 말해도 되나요? 그럼요. 팬텀싱어를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5개월밖에 뭐 여행 갔다 왔죠. 아 학기를 시작하진 않고 네 학교는 붙었어요. 아 네. 학교는 붙고 네. 근데 왠지 독일 그 느낌이 조금 나요. 왜 그럴까? 그 좀 진중한 섹시가이 이런 느낌이 살짝 나긴 하죠. 네. 아니 근데 어떻게 그걸 다 하세요? 여기서 이미 다 한다 끄덕끄덕 하셔가지고 아, 저 정도 팬들이면 얼굴을 아시는 거예요? 두 분도 저분들 아세요? 저는 알죠. 저희는 우리 라뷰분들 아, 모든 라뷰분들을 다 알죠. 진짜? 그럼요. 아, 전 그게 그 아니 저희는 공연장 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 이번에 그 1층 2층 딱 보면은 왔네. 오셨구나. 아 우리 라뷰분들 다 오셨구나. 어 누님 오셨네 이게 돼요? 진짜? 우리 아니, 그건... 라뷰분들은 누님이 아니십니다. 네. 아 누님이 아니고. 아니 누님이 안. 아 왜 서운해하세요? 누님이 아니고 애기입니다 애기. 네. 만족하십니까? 자 이게 방송에 나갈지 안 나갈지는 모르겠고 네. 왜 인기가 이렇게 폭발적인지 예. 네 알아서 편집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아 안 끝났어요 아직. 아 정신이 없네. 자 여름 특집 최영주 아침 편지 공개 방송 1부 예. 여기서 만약 끝냈으면 제가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안 돼. 막 이러실 것 같아서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예, 내일도 우리 유채원 씨, 정민성 씨 모시고 계속 함께할 거고요. 오늘 끝곡으로 이 노래 혹시 좋아하세요? 채원 씨 이 노래 좀 소개 좀 직접 해주실래요? 이걸로 클로징 하려고요. 채원 씨. 아, 뭐 세계적인 정말. 이걸 읽으세요. 가수. 오늘 끝곡으로 이거. 그런가요? 오늘 끝곡으로 리키 마틴의. Living La Vida Loca 들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날게요. 내일 여러분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웃음) 최영주의 아침 편지.
안녕하세요. 최영주입니다. 습관처럼 살지만 노래가 있어서 사랑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우리 청취자 윤명선님이 와, 시 같은 문구를 보내셨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진짜 여름날 아주 달달하고 시원한 수박 화채처럼 마음을 뻥 뚫어주는 두 분을 모시고 아주 행복하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라포엠의 유채은 씨, 정민성 씨 모시고 금요일을 꽉 채워드리려고요. 최영주 아침 편지 여름 특집 공개 방송 2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라포엠의 Will Stay로 7월 14일 금요일 시작을 했습니다. 와, 이 노래를 들으니까 사실 제가 오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근데 뭔가 마음이 이렇게 쫙 정화되면서 이 노래 너무 좋은데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노래에 빠져갖고. 자, 어제에 이어서 우리 라포엠의 유채훈 씨, 정민성 씨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진짜 대단하시다. 뿌이뿌이. 아니, 팬들 중에서 함성 큰 분들만 뽑으셨어요? 저 모르게? 아니죠? 아닙니다. 저희 팬분들이 네. 저희 콘서트 몇 번 따라오시면 발성이 다 뚫립니다. 아, 어쩐지. 아, 발성이 달라요, 지금. 남다릅니다. 네. 자, 어제 못 들은 분들이 계셔서 예, 이게 라포엠 콘서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 편지입니다. 아침 편지 식구들한테 인사 한 번 더 해주세요, 두 분. 네, 저는 라포엠의 유채훈이고요. 또 이틀 연속 이렇게 우리 아침 편지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도 저희가 즐겁게 힐링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 씨?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포엠의 섹시가의 정민성이고요. 이렇게 아침 편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노래들이 참 다 좋은데 오늘 오프닝곡 이 곡이 팬분들을 위한 곡이라고요? 예. 노래가 굉장히 Will Stay? 이게 그 미니 앨범 네. 2집에 수록된 곡인가요? 예. 네, 맞습니다. 혹은 뭐 저희 멤버 중에 최성훈 씨가 무대 위에 있는 우리 멤버들과 그리고 우리 라뷰들 팬분들을 위해서 직접 작사를 한 정말 곡이고 팬분들이 그래서 이 곡 들으면은 많이 또 이렇게 좋아해 주세요. 그 타이틀 곡보다 더 많이 들어주시는 네, 그런 곡입니다. 네. 저는 워낙 남성 사중창을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있어요. 두 분께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남성 사중창 반주를 했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는 합창단 반주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거기에 대한 제 추억도 있고 그래서 항상 그 성악 저희 그 아침 편지 들으시는 가족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중간에 클래식 코너가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여쭤봐야겠네. 그래서 두 분이 오늘 그거 골라주셔야 돼요. 저희가 오늘은 유채훈 씨 신청곡입니다. 그리고 클래식 중간에 내보낼 거거든요. 그래서 정민성 씨가 먼저 하실래요? 눈을 동그랗게 네. 뜨고 계신 지금 생각난 게 있습니다. 예. 네. 차이콥스키의 그 바이올린 협주곡. 와, 수준이 역시. 네. 예. D메이저. 오. 네. D메이저 하면 빰빠바라바라밤 이런 노래가 있거든요. 네, 그거 곡이에요? 엄청 좋아합니다. 네, 밥 먹을 때 항상 틀어놓고요. 네, 좀 격식 있게 먹고 싶을 때 항상 이렇게 틀어놓고 먹곤 합니다. 아, 차이콥스키를 좋아하신다고요? 네. 그 좀 웅장 제가 웅장한 걸 되게 좋아해요. 아, 자, 1번 신청곡 그거 반드시 나갈 거고요. 저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혹시 가곡 중에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곡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혹시 가곡 중에 좋아하시는 곡 있으면? 한국 가곡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예, 예. 저는 이제 그 슈만 쪽 가곡을 좋아. 아, 뭔가 좀 예상이랑 조금 다른. 슈만 불러줘요. 네? 조금만. 살짝만. 조금만. 뭐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가곡은 다 좋아요.
살짝만.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생각을 하고 조금. 그럼 우리 유채원 씨 먼저 해볼게요. 채원 씨 신청곡. 클래식 신청곡이요. 네, 예. 나갈 거예요, 그 진짜로 방송으로. 아, 진짜요? 네, 저희 있어요 중간에 아침에 클래식이라고. 예. 아침이니까. 예. 아 이거 너무 일차원적인가? 아침이면은 토스트의 마티나타. 어. 아 그 토스트 거 맞나? 맞죠, 맞죠. 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내 네, 마티나타라는 이태리 가곡이 있는데 아침의 노래예요. 어. 그래서 그 곡 좋고 아침에 예. 들으면 조금. 산산하게 들으실 수 있고 지금 밖에서 우리 정다은 작가 열심히 적고 있어요. 예. 아 그래요? 예. 아 진짜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예. 아 좋아하는 가곡 너무 많은데. 아니 제가 요거 생각하실 동안 저희가 진짜 아침에 클래식 그 코너에서 성악가 손지수 씨가 계세요. 근데 이분이 유채훈 씨랑 듀엣곡 꽃피는 날을 함께 불렀잖아요. 근데 이유가 손지수 씨가 개인적으로 이제 단단한 목소리를 가진 남자 싱어를 찾고 있었는데 유채훈 씨가 딱 생각났대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곡을 틀었어요 아침에 클래식 때. 오 정말요? 어 그럼요. 와, 이분 되게 괜찮은 친구네요. 아 저희 프로그램이 괜찮은 프로그램이죠. 맞아 맞아 맞아. 네, 네. 아우. 틀었고요. 혹시 이 곡 외에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아하는 뭐 선배도 상관없고 혹시 듣고 싶으신 게 있다면. 아 너무 많아서 이거 어떡하지? 고르기 힘들죠. 네,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도 좀 어울리는 거, 좀 생각 먼저 하는 거 있어요? 저는 이제 부를 준비가 됐죠. 우와! 우와! 역시. 저 슈만의 비드몽이라는 노래를 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앉아서 하셔도 돼요. 네, 그럼 그냥 조금 예, 예, 조금만 예, 예, 살짝. 예, 예. To meine Seele, du mein Herz, to meine Wohnung, du mein Schmerz, to meine Welt, in der ich liebe, mein Himmel, du, allein ich schwebe, oh, du mein Grab. Wow! Oh, 감동이다. 오 너무 감동이죠. 네. 아 이게 바로 이렇게 나오는군요. 저도 이게 오랜만에 너무 클래식을 네. 생각해 보니까 가사도 생각이 안 나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기가 딱 바탕이 되어 있으니까 저런 목소리가 갑자기 팍 나오는 게 진짜 멋있죠, 여러분. 네. 자 이제 클라스 유채훈 씨. 듣느라 생각을 못했어요. 가고. 아니 뭐 팬텀싱어에서 부르신 노래 너무 많고 뭐 동료분들이 하신 노래도 많잖아요. 많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원래 학창 시절 때부터 이태리 곡을 너무 좋아해서 뭐가 있을까 너무 많은데 이 뭐 부르지? 골라줘. 민성 씨도 해주셨는데. 이디알레는 조금만. 네. 조금만. 이 가사 조금 틀릴 수도 있어요. 아유 괜찮아요. 네. 그 토스티의 아부겔라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을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해볼게요. Si come usciorillo tu tieni la bucchella un poco poco rillo un passo riadella dammilo e vigliadillo nu vaso bicerillo nu vaso bicerillo con magesta buchella ne pare na rosella 보이는 노래겠어요. 가사 많이 틀렸다. 네. 가사는 제가 중간에 너무 오랜만에 불러서 조금 틀렸으니까 나중에 가사 틀렸다고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저희 그런 거 몰라요. 와 근데 진짜 귀호강이네요. 아니 두 분 그 오디션 과정에서 많은 심사위원들이 극찬을 하셨잖아요. 두 분 보고. 근데 제가 인상 깊은 단어가 있었어요. 음압이라는 표현들. 그래서 라포엠의 음압이 진짜 이렇게 완전 그 무대를 휘어잡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이게 성악가 분들의 음압이랑 보통 다른 그 장르 분 좀 다르죠? 예, 자랑하셔도 돼요. 이제 저희는 이제 마이크 없이 네. 하는 게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가지고 그 이 이 큰 홀을 마이크 없이 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압이 더 세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의도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죠? 배워야죠. 예, 아. 연마, 예, 연마하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활이 있는데 시위를 멀리 당겨야지 멀리 날아가잖아요. 네. 근데 많이 당기면 당길수록 힘들잖아요. 힘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소리를 멀리 보내야 되는데 음향기가 있으면 여기서 여기만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 이렇게 해도 올려주는 거니까 기계가. 근데 성악은 이게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숨도 여기서 도약해서 당겨서 던져. 오랜만에 듣는다 이런 거. 어 이거 돈 주고 못 받는 레슨이에요 이거. 아니요. 발성. 아 근데 저 옆에서 굉장히 지금 신기했던 게 굉장히 힘 안 들이고 두 분이 노래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그게 흔히 말하는 무슨 두성, 흉성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타고 나야 됩니까? 아무나 못 하니까. 이런 이게 발성은 익힐 수 있어요. 배워서 네, 레슨에서 네. 익힐 수 있고 연마에서 내가 이렇게 울리지 못한 공간을 뚫는 재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내가 하나씩 오 이게 되는구나. 오 여기가 울리네 하는 건 있는데 이제 뭐랄까 그 음색과 어떤 그런 성대의 어떤 강직도 건강한 성대는 진짜 조금 타고나야 되는 게 있어요. 원래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배웠는데 그냥 목소리 자체가 정말 꿀보이스이신 분. 있죠. 예. 딱 그냥 태어났는데 안녕하세요. 다 이런 이런 분들 있잖아요. 타고난 거예요. 내가 훈련을 하지 않아도 옆에 분 네. 태어났는데 맞아. 엄마 밥 좀 줘. 근데 그래서 클래식 그 배우다 보면 교수님들한테 재밌는 이런 재밌는 얘기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바리톤 베이스는 목소리가 다 이렇잖아요. 그래서 테너들은 고음이기 때문에 목소리도 높아요. 그쵸. 그래서 뭐 되게 테너들은 성악가라고 사람들이 평소에 잘 몰라요. 아 맞아요. 아 말 안 하면. 네. 예를 들어서 저음 가수들은 뭐 식당 가서 뭐 이모님 부를 때도 뭐 이모님 뭐 여기 뭐 콜라나도 주세요. 뭐 이런 이게 보통 상상하는 성악가의 목소리인데. 테너는 그런 게 없어요. 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모님! 이미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는 거예요. 어... 콜라네요! 진짜 이런 테너들 되게 많아요. 원래 이렇게 재밌어요? 아, 진짜. 아유, 노래를 들어야 돼, 노래를. 지금 시간이. 자, 저희가 어제는 우리 유채원 씨 먼저 했잖아요. 오늘은 우리... 이모님 전흉내 갖는 네. 정민성 씨 아주 멋진 목소리로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여러분 더우시죠? 이 목소리를 들으시면 산들바람이 막 불어올 거예요. 자, 큰 박수로 예, 성에서 듣겠습니다. 두려워져 지난밤 꿈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람은 죄가 될 테니 더는 소원 없어.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어느 멋진 나 저도 꽤 방송을 오래 했거든요. 아, 근데 진짜 소름이 끼치네요. 왜 그 두 분, 네 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그 과정 때, 팬텀싱어 때 심사위원들이 그렇게 막 소름 끼친다는 얘기를 해서 에이, 뭘 저 정도야 했는데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예. 어, 라이브로 더군다나 지금 라라 그 콘서트 때문에 계속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오셔서 바로 또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게 어, 진짜 진짜 감사하네요. 아유, 이 곡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어, 제가 이제 평소에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리고 이거를 부르신 김동규 네. 선생님도 굉장히 네. 존경하는 선생님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좋아서 골라봤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불러주시면 여기저기서 와서 축가 좀 해달라고 난리 날 것 같은데. 아, 안 그래도 네. 지인들이 네. 축가를 너무 불러요. 너무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쵸? 어떻게 거절하세요? 근데 진짜 어쩔 수 없이 제가 콘서트가 다 있기 때문에 어...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대신 이제 축의금을 많이 냅니다. 대신? 아침 편지 한 5주년 이 정도에 좀 또 오셔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오~ 불러만 주시면 네. 언제든. 아, 진짜 좋네요. 두 분 모시고 하니까 지금 한참 덥잖아요. 이 노래 들으니까 이렇게 바람이 막 불어오는 것 같죠. 예. 표정들이 지금 진짜 좋아하시는 게 느껴지는데 어,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습니까? 뭐, 태훈 씨? 아직 못 세우고 있습니다. 콘서트 때문에. 네, 콘서트 그렇죠. 콘서트인데 근데 아마 틈틈이 그래도 조금 쉬려고 지금 많이 지금 각을 잡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네. 설마 휴가도 같이 가진 않으시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번에는 한번 같이 가긴 했습니다. 셋이서. 어, 셋이서? 네. 누구 빠지고요? 기훈이가 뭐 일이 있어가지고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일본을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되게 재밌어가지고. 일본에서도 알아보지 않아요?
어 알아봤어요. 그렇죠. 이제 그때 우리 지나다니는데 뭐였죠? 총 세 번 알아봤거든요. 네, 그때 우리 어디 기억나지? 맞아, 맞아.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네. 이제 이게 관광 오신 또 다른 네. 부부 분들이 이렇게 걸어오시고 네. 저희는 이제 너무 편하게 막 이러고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걷다가 그 분이 그 여성분이 가다가 어? 놀라갖고 이러더니 에 설마 일본 여기 아니겠지 하는 느낌으로 그냥 지나가시다가 네. 저희가 혹시 해서 우리 맞는데 하면서 싹 쳐다보니까 딱 돌아보니까 저희가 왠지 돌아볼 것 같아서 맞는데 하면서 쓱 보니까 그분이 이러고 계시네. 저희 근데 그때 최성훈 씨가 너무 웃겼어요. 네. 최성훈 씨가 네. 되게 그때 선글라스 끼고 있었나? 네, 네, 네 선글라스 근데 되게 소처럼하게 혼자 탁 이러면서 앞장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서 기분 너무 좋았죠 그때. 어제는 덜 풀린 거야. 지금 이게 본 모습이야. 아, 한 번 더 하면 난리 나겠는데요? 아니 원래 이렇게 재밌으시죠, 다들. 네. 빙산의 일각입니다. 저 그거 한번 해볼래요. 그거 있잖아요. 네. 둘이 똑같이 외치는 거. 제가 바다 산 하면 둘이 똑같이 아, 난 어디다 하세요. 밸런스 게임이구나. 자, 바다 산. 바다. 바다. 네. 에이 박자가 안 맞았는데. 어. 바다. 네 바다. 바다. 어 두 분 다. 네네. 왜요? 일단은 바다가 이제 빠지기 좋잖아요. 말이 좀 그랬나? 네, 이제 풍덩. 네, 풍덩 빠지기 시원하고. 아, 수영하는 거 좋아요? 네, 저는 이제 물개거든요. 아, 그래요? 못 그럼...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없네. 모르겠네요. 채훈 씨는 네네. 보니까 사진을 되게 잘 찍으시잖아요. 네, 네, 네. 아까 여기 스튜디오 와서도 막 이렇게 하시는 게 네, 네. 맞아요. 전문가 수준이던데요. 제 거의 사실 카메라를 거의 뭐 그 휴대폰처럼 들고 다니는 수준이라서 사실 저도 제가 가끔은 내가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찍고 있나 네. 약간 놀랄 때가 있습니다. 네. 그 콘서트 끝나면 이렇게 해서 팬들을 같이 이렇게 찍잖아요. 그게 이 아티스트들한테도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죠. 그럼요. 그럼요. 네. 너무 남죠. 오히려 좀 노래하다가 중간중간에 시도 때도 없이 찍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좀 답답할 정도. 네. 이 정도 호응이면 뭐 아주 근사한 사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희 오신 분들 중에서 또 귀한 발걸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사실 여기 오시기가 쉽지 않다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희 아침 편지 또 가족들은 매일 하루하루 정말 제가 알거든요. 성실히 사는 분들이라서 어저께도 말씀하신 저렇게 반차를 내거나 휴가를 내지 않으면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가운데 우리 김성희님 어디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작년 한 해는 저에게 참 힘든 한 해였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져서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는 느낌으로 지냈거든요. 그때 라포엠의 음악이 아니었다면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예. 마이크 좀 예. 전해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직접 인사하세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떨려요. 이 분위기는 뭐죠? 이제 건강 네. 괜찮아지셨어요? 아, 네. 네. 지금 많이 회복됐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건강 찾아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다행이네. 라포엠이 팬한테 궁금한 거 좀 물어보세요. 반대로. 네. 그 당황했어. 저희 좀 궁금한 그냥 항상 궁금한 건데 맞아요. 왜 좋으신 건지 좀. 아 왜 좋으신? 네. 아, 라포엠 왜 좋으냐고요? 그냥 존재 자체가 저희한테 너무 큰 힘이 되고 어머나. 또 위로가 되고 네 분 다 너무 이제 음악적인 역량도 뛰어나고. 또 귀엽고 섹시하고 다정하고 네 모든 걸 다 갖춘 완벽한 분들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뭐 그냥 숨만 쉬어도 좋습니다. 어, 부담되겠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 좋아요. 숨만 쉬어도 좋대잖아요, 지금. 숨만 쉬었습니다. 네. 어, 지금 밖에서 저희 이창재 프로듀서랑 정다은 작가가 지금 놀랐어요, 지금. 큰일 났네, 이거. 뭐 이게 노래를 자주 들으실 거 아니에요. 네. 네.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첫 번째 미니 앨범의 타이틀이었던 눈부신 밤을 아~ 제일 좋아해요. 어떡하죠? 근데 오늘은 네. 다른 노래도 준비돼. 그래도 네, 좋으시죠? 그래도 좋아요. 네. 실제로 보니까 사실 콘서트 가면 이렇게 가까이 못 앉아요. 네네. 아시죠?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는 건 저희 아침 편지밖에 없습니다. 네, 맞아요. 심장이 너무 떨려서 네.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저렇게 좋아하는 팬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 이렇게 기사에서 봤는데 우리는 최성우 씨가 그랬나? 팬한테 정말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네.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저희가 더 이제 개발을 하고 뭔가 이제 역량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좋은 노래 다음에 좋은 비주얼. 그거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죠. 네. 지금 당황했어. 채훈 씨가 당황했어 지금. 얼마나 더 멋져지려고? 네, 네, 좀 더. 아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존재 자체가 기쁨이라고 하신 게 정말 찐팬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아유 시간이 한정이 돼 갖고. 우리 이번 유채원 씨 목소리를 들어야죠. 자, 유채원 씨 라이브곡을 청해서 들을 건데요. 이 또한 아 이거 진짜 우리한테 위로인 것 같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박수로 청해서 듣겠습니다. 세상 속에 고된 나의 하루도 항상 네가 있었어. 나의 삶이 허물투성이라도 내 손을 잡아준 사람. 나와 고통의 길을 걷고 같은 꿈을 바라봐주는 믿음. 너의 손을 붙잡고 끝없는 폭풍 속을 이거친 파도 속을 뛰어들 자신이 있어. 마지막까지 거친 파도 속을 뛰어들 자신이 있어. 눈물도 초라함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와 함께 내 마지막까지 해낼 수 있다는 믿음과 넘어지고 일어서는 말없는 강인함으로 칼날 같은 길 위에
서 있어도 끝없는 폭풍 속을 이 거친 파도 속을 뛰어 삶의 끝까지. 감사합니다. 아, 이게 임재범 씨 그러신 원곡인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제목 자체가 저희한테 참 위로를 주는 말이잖아요. 네. 일부러 고르신 거예요? 네. 여기 이 시간대에 또 일찍 출근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고 누구보다 더 긴 하루를 보내실 또 청취자분들이 네,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조금이나마 이 가사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힘든 일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오셔서 또 되게 귀한 걸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에게 이 시간에 어떤 곡을 들려드리면 좋을까 해서 사실 이 노래는 몇 번 들어보기만 했고 솔로곡을 해야 된다 두 곡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여기 이 자리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 뭘까 고민하다가 제가 조금 바쁘더라도 이 곡을 조금 빨리 익혀서 이 곡을 들려드리자 하고 해서 와. 나름대로 날 것의 느낌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아 근데 네. 진짜 저희한테 필요한 곡인 게 제가 이제 기억나는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아침 일찍 미화원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택배 기사분들 그런 분들이 저희 아침 편지 들으면서 힘 난다는 그런 걸 읽으면 뭉클하거든요. 이분들이 맞아. 이 시간에 우리 막 쿨쿨 자고 있을 때 그런 분들 안 계시면 사회가 마비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또 유치원 씨가 딱 알맞게 또 센스장이에요.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진짜 잘 들었는데 할 거 해야 돼요. 할 거. 그렇죠. 오늘 그냥 어제보다 더 시간이 빨리 가네. 자, 어제 이어서 두 분이 읽어주는 저희 아침 편지 청취자의 편지. 네. 임소정님의 편지입니다. 연애를 쓴 지 5년이 막 되어가는 찰나 친구가 소개팅을 제안했습니다. 야!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내 남자친구 회사 선배 친구의 사촌이라는데 한번 만나봐. 너 이 기회에 놓치면 나중에 후회한다. 거의 남 아니에요? 친구가 하도 달달 볶길래 속는셈 치고 한번 나가봤죠. 파스타집에 갔는데 자리가 불편해서 그런지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소정씨 입이 짧으시구나. 그거 안 드실 거면 제가 먹어도 되죠? 이러더니 제 파스타에 포크를 쿡 찍고는 자기 접시로 한 움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당황하긴 했지만 참 소탈한 사람인가 보다 싶었죠. 그럭저럭 대화는 이어졌고 이번엔 자리를 옮겨 카페에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에게 뭔가 말할 듯 말 듯 눈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무슨 하신 말씀이라도 물었더니 소희지 그게 사실 제가 야구 진짜 좋아하는데 지금 제가 좋아하는 팀 경기 중이거든요. 저 결과가 너무 궁금해서 그런데 잠깐 결과만 확인하고 와도 될까요?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 뭐 정말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보다 싶어서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이 남자 그때부터 10여 분간을 진짜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또 지게 생겼네. 소희지 잠깐만요. 저 너무 속상해서 그러는데 1분만 조금만 더 볼게요. 진짜 죄송해요. 참이 답답하네 이거. 저는 안중에도 없고 야구 중계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친구의 남자친구의 회사 선배의 친구의 사촌이라는데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고 나서 헤어지고 집에 왔는데 예의상 건네는 톡 하나 없고 애프터 신청도 없었네요. 저도 그 남자가 별로긴 했지만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매너 꽝인 소개팅 남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두 분 앞으로 저 대신 계속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진짜 실감 난다 그쵸? 야 소개팅에서 이게 웬 말이야. 아니 이게 더 웃겨. 친구의 남자친구의 회사 선배의 친구의 사촌이래요. 남 이런 소개팅 자리 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전에 소개팅은 제가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네. 학교 학창시절 때 네. 미팅은 해봤죠. 꽈팅이라고 하잖아요. 소개팅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저는. 왜요? 그리고 무섭잖아요. 뭐 뻘쭘하고. 아 어색한 거? 네, 그 형식적인. 가만추 스타일이에요? 그럼요. 아. 좀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좀 친해지면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가 딱 앉아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저 누구이고 뭐 저는 이걸 좋아하고 저거 이거 좋아하세요? 저거 이게 어, 오, 제가 네 MBTI가 또 ENFP라서. 어. 이 뭔가 계획적이고 꾸며진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아 즉흥적이어야 돼요. 그래요? 네. 그럼 이런 남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소개팅 하는데 야구 보고 막 이런 사람 한마디를 날려주신다면 제 친구였으면 만약에 이 남성분이 제 친구였으면은 제가 등짝 스매싱을 했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었을까요? 그냥 소개팅 자체를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 이분이 또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 자리 나오는 자체가 이거 여성이 마음에 안 드는 거 아니에요? 어때요? 남자 시각에서는 그게 좀 매너가 없어요. 네. 그죠? 이게 있을 수가 없죠. 네. 아무리 마음에 안 들면 말이 안 돼. 매너가 네. 진짜 아 이러면 못 만나요. 어? 경험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아니에요? 저는 이제 몇 번 해보긴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뭐 미팅도 많이 해보고 근데 거의 놀러 가는 느낌이어가지고 아. 네, 저는 같이 그냥 놀다가 온 것 같아요. 목소리에 놀라지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아, 처음에는 좀 깔죠. 아,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좀 깔긴 하는데 나중에 편해지면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 그냥 얘기합니다. 아, 얘기 나온 김에 두 분한테 이상형을 좀 물어봐야겠다. 오 궁금해요. 어떤 스타일? 오 왜 이렇게 당황하시죠? 아니 멤버들끼리 얘기하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정도에 얘기해도 되죠 뭐. 아 이거 왜요? 우리 라뷰 분들이 질투하실까? 아니 그 어 이렇게 아니 질문 별게 아닌데 이렇게 당황해야 하다니. 민성 씨부터 할까요 그러면? 네. 근데 저는 진짜 정말로 없어요. 네? 이상형이 없어가지고.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요 진짜 없고 그 저도 이제 만났던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정말 다 달라요. 성격도 다 다르고 이 페이스도 다 다르고 아 일관성이 없구나. 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달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제가 좀 나쁜 남자라 그런가? 장난입니다. 분위기가 뭔가 더 궁금하게 만드네. 유채원 씨 진짜 없어요? 이상형이? 저는 저도 딱히 막 이상형이 있는 건 아니고 저는 뭐 제가 좋아하는 뭐 스타 뭐 연예인 분들을 얘기하자면 저는 뭐 팬들도 다 아실 거예요. 좀 보아 선배님 정말 10대 시절부터 정말 팬클럽을 할 정도로 되게 동경의 대상으로 좋아했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약간 그 뭐랄까 좀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강한 스타일을 조금 보면서 약간 조금 자극받는 것 같아요. 오 저기에 내가 좀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거. 좀 성격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강단 있는 스타일도 있잖아요. 좀 센 여자? 그러니까 이게 센 거로는 아닌데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카리스마, 카리스마 딱 있고 그런 그래서 좀 그렇던 거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맞아요. 다 왜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궁금한 거 아, 두 분이 오늘 오셨는데 사실 라포엠 네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활동하신 것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작년에 그 영화상 시상식 축하 무대에 정훈이 씨랑 안개를 불렀는데 진짜 멋있었어요. 그런 기억에 남는 무대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매번 콘서트 할 때 이렇게 많이 기억에 남고 매번 울었거든요. 콘서트 중간에? 아니요, 끝날 때쯤에 이제 항상 이게 혼자 벅차가지고 매번 울었는데 이번에 안 울기 지금 프로젝트 중이거든요. 이번 콘서트에서 절대 울지 않을 겁니다. 울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라비 울으시는 애한테 울라는데요. 이제 이제 33인데 네. 울기도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안 울어보려고요. 안 울기 프로젝트. 네. 채훈 씨는 어떤 무대가 기억 남으세요? 저는 기억에 그게 매번 공연 때마다 그때 그 공연이 항상 가장 많이 기억나죠. 그래도 제일 가까운 공연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라라랜드 공연할 때 그 저희가 중간에 이제 라이온킹 메들리가 있어요. 그거 할 때 중간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우리 멤버들과 함께 이렇게 한 바퀴 쭉 이렇게 돌아요. 쫙 돌 때 그때 이제 관객분들 우리 라뷰분들과 함께 이제 눈 마주치고 뭔가 가까이 붙었을 때 그때 좀 많이 그게 좀 많이 기억나요.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가 하면서 그때 그 소리를 발성 좋으시잖아요. 그거를 저도 그 옆에서 양쪽에서 이렇게 우와 이렇게 하면은 그 인이어를 뚫고 들어오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한 40~50명인데도 이 정도인데. 아 그럼요. 와 대단하겠다. 대단해요. 그때 그게 어느 정도냐면 그 데시벨이 피부를 피부를 진짜 진동시키는 그게 있어요. 그 전율이 있어요. 막 와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아티스트들도 이런 관객들한테 기를 받죠. 아, 뭔가 그래요. 이렇게 교환이 되죠. 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어떤 이렇게 뭘 주고받는 시너지 같은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를 지난 그 3년 동안 못해서 되게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SNS도 하시고 우리 민성 씨 SNS 제가 들어오기 전에 살짝 봤거든요. 큰형 작은형 막 다 올려놓으셨던데 아, 예. 솔직히 여기서 어떤 형이 좋아요? 네. 오늘 농도 짙다. 오늘 아주 제가 좀 솔직한 깊어. 편이라서 예. 깊어요. 깊어. 예. 깊어. 아까 이제 현명한 답으로 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면은 이제 못 고르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유성 매직은 유성 매직 써갖고 오셨던데 유성 매직은 뭐가 좀 끈끈한 건가요? 다른 유닛이 많잖아요 지금. 많죠. 네. 근데 유성 매직의 자랑이 있다면? 유성 매직은 진하죠. 뭐가 진해요? 지워지지 않는다. 오~ 쉽게 지울 수 없다. 오 이거 좋았네. 오 진짜다. 뿌잉뿌잉. 민성 씨 질 수 없잖아요. 좋았다 좋았다. 유성 매직은 뭐예요? 민성 씨에게? 저는 이제 뭐 첫사랑 같은 그런 느낌이죠. 형이랑 이제 팬텀 씨가 때 네, 처음에 이제 듀엣을 하려고 네. 하다가 네. 이제 일그러져서 그런 첫사랑 같은 그런 진짜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처음에 딱 봤을 때 진짜 그런 뭔가 와요? 이 사람이랑 뭐가 될 것 같다 이런 느낌. 아, 그 멤버들의 네네네 그 기, 뭐 이런 운명인가 이런 거 진짜 있어요? 될 것 같다보다는 이렇게 원하죠. 아, 네. 아 해야 되는데 막 이 사람들 해야 되는데 맞아. 네. 이 형을 꼭 포섭해야 되는 네. 거 빨리 이렇게 데려와야 되는데. 채훈 씨는요? 저는 그런 것도 뭐 당연히 있었는데 뭔가 느낌이 딱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민성 씨에 대한 거. 민성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와 진짜 크다. 진짜 울림통이 저기서 나오는구나. 와 노래 진짜 잘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나중에는 아, 저 친구랑 같이 팀하고 싶다. 아. 저 친구가 있으면은 진짜 뭔가 이렇게 같이 한번 합을 한번 섞어보고 싶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무술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과 한번 합을 한번 1합, 2합, 3합 정도 한번 맞춰볼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무림의 고수들이. 그 약간 무림의 고수 느낌이었어.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 저 친구는 워낙 또 유명한 친구고 그래서 저 소리 한번 얹어볼까? 하면서 약간 이런 마음이 있었죠. 아, 그런 분들이 이제 팀이 돼서 이렇게 아침 편집까지 와주셨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아이고. 집에 못 시간이... 가게 하고 싶은데 노래 듣기 전에 노래로 마무리할 건데 저희가 아침 편지잖아요. 제가 자꾸 제가 좀 즉흥적인 걸 좋아해서 그렇죠. 다시 안 온다 그러면 어떡하지? 혹시 편지를 보내고 싶은 떠오르는 지금 아주 짧게도 괜찮아요. 뭐 보고 싶다 정도 어머니도 상관없고 있으면 제가 아침 편 그걸로 좀 한 마디씩 들으려고요. 편지. 편지를 저희가 잘 안 하잖아요. 주로 이렇게 문자 보내고 편지를 쓰는 경우가 여러분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인들보다는 그래도 청취자분들에게 편지를 짧게. 네. 알겠습니다. 하루를 고단하게 일찍 또 이렇게 움직이시고 고생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이 짧은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잠시나마 좋은 쉼이 돼서 하루를 마무리할 때까지 그 원동력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항상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사랑합니다. 와, 좋다. 민성 씨도 짧게. 이 뒤에 못하겠는데요. 괜찮아요, 짧아도. 그래도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요. 네, 저도 청취자분들께 항상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고 아껴주시고 항상 감사한 마음이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아직 시간이 많대요.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에요. 혹시 나 오늘 말 좀 시켜보고 싶었는데 저 최영재 아나운서가 너무 말이 많아 하신 분 계세요? 혹시 질문 하시고 싶은 거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절레절레. 그러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그 조수미 씨를 제가 한 1박 2일 동안 쫓아다니면서 취재한 적 있어요. 오. 예전에 이제 프로그램 아침 방송에서 조수미 씨랑 신영옥 씨. 저한테도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인데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냥 뭐 성악가 분들 유명한 분들 신난다로 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너무나 철저한 자기 관리. 그게 방송에서 이렇게 잠깐 가식적으로 못 하거든요. 왜냐면 방송 꺼져 있을 때도 카메라 꺼져. 근데 그 두 분이 특히 신영옥 씨는 그냥 눈 뜨고 주무실 때까지 철저하게 그 관리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고 조수미 씨는 이분은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예술가시구나. 그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라포엠도 오늘 이렇게 좀 진짜 소탈하고 재밌고 이런 모습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좀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개인 바람이 있어요. 와우. 그래서 우리 유채연 씨는 앞으로 안드레아 보티첼리랑 협업하고 싶으시다는. 예. 안드레아 보첼리랑 이제 라포엠이랑 같이 라포엠이 안드레아 보첼리와 함께 뭔가 노래를 한다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상상을 하죠. 늘. 네. 왜냐면 보첼리 제가 뇌안 콘서트 오셨을 때 그 무대의 그 분위기를 그 현장에서 정말 저기 제일 구석에서 제일 그 돈 용돈 다 모아가지고 티켓팅해서 억지로 해서 간 그 자리에서 받은 그 감동을 잊지 못해서 우리 라포엠이 빨리 성장해서 나중에 보첼리 선생님과 함께 노래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정말 꿈꾸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죠. 그런 날 올 것 같고 우리 민성 씨는 저는 앨범을 좀 빨리 냈으면 좋겠는데. 앨범이요? 네. 왜요? 왜 새삼스럽게?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럼요. 이제 뭐 노력을 한번 또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아니 진짜 형님은 지금 개인적인 활동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앞으로 난 이런 건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네, 항상 이제 너무 재밌게 활동을 라포엠으로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그렇게
너무 재밌습니다. 저게 매력이에요, 그렇죠? 예. 아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정말 모르겠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직접 사실은 방송을 많이 하면 실제로 만났을 때 아 그냥 화면으로 보는 게 더 좋다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라포엠도 사랑해 주시지만 아침 편지도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끝곡 클로징이에요 여러분. 유채훈 정민성 씨의 Perhaps Love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들어주세요. 에러 에러 에러